아이쿠 차우정과 오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오리를 본 사우정. 너무 신기해서 오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차를 몰고 여행을 가던 일행이 사우정에게 물었다. 이봐요, 이 앞에 냇물이 깊어요? 그러자 사우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아주 얕아요. 일행은 사우정의 말을 믿고 냇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겨우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사우정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이봐요,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째로 가라앉았잖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러자 사우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나자빠졌다. 사우정이 한 말은 바로, 아이쿠, 아까는 우리 가슴밖에 안 찼는데 이상하네. 아이쿠,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